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오늘은 남성 갱년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극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갱년기란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주로 중년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0대 후반부터 성호르몬의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는 남성에게도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생식능력을 한 번에 잃어 모든 여성분이 크게 인지하는 편이지만 남성은 30대 이후부터 해마다 1%씩 남성호르몬이 감소하므로 차츰 차츰 줄어들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차에 따라 크게 다르게 와닿게 됩니다. 남성 갱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변화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화로 인한 뇌와 남성 생식기관인 고환의 기능저하 때문이고 이로 인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어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음주나 흡연 등 남성 호르몬 감소를 촉진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수 있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과 잘못된 스테로이드의 복용. 또, 무좀약의 장기 복용으로 인해서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주로 성생활과 관련되어 먼저 나타납니다. 성욕의 감소, 발기부전이 나타나고, 이외에 예민해진 성격, 우울감, 무기력함,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피로,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줄어들어 나타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로는 아르기닌과 피크노제놀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신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로 에너지를 내는 데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산화질소를 촉진하여 혈관을 이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혈액 흐름을 유지하여 발기부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굴이나 장어에 많이 들어있으니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피크노제놀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세포 손상을 개선해 줄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 기능을 높여주고 이 산화질소에 의해 근육이 이완되면서 충분한 혈액이 모이게 되므로 성 기능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120mg의 피크노제놀을 3개월간 복용한 결과 발기부전과 혈당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함께 개선이 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당뇨로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어 이 역시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크노제놀은 다양한 방면으로 발기부전 개선에 복합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건강 역시 중년 남성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밤에 자주 깨서 깊은 잠을 못자 피로감을 줄수 있는데 방치하여 증상이 심해지면 묘폐색, 방광결석 등더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식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여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전립선이 커지게 만드는 DHT라는 호르몬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성호르몬 관련 질환으로 갱년기의 걱정거리로 볼수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DHT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로르산이라는 성분이 야뇨증과 배뇨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으니 추천드릴게요. 그렇지만 질병의 치료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영양제 개념으로 보충해 주시고 꼭 병원에서 주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력의 감소와 골격의 변화 부분입니다.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는데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절이나 근육의 탄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글루코사민이나 콜라겐, 콜라겐의 생산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 등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골밀도가 낮으신 경우에는 비타민D와 칼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건 역시 추천드릴게요. 갱년기는 본인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전과 다르게 나타난 증상들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영양제 잘 챙겨 드시며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하여 받아들이시면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